벌써 왔구만. 그럼 자리 찾아서 어서 앉자고. 곧 시작할 거야. 과수원에서 테메리아 남자들을 죽인 사람이에요. 시끄러워. 조용히 노래 좀 듣자. 살인자라고? 전쟁 중에 사람 죽는 게 대수인가? 이게 뭐야? 밖에 나가서 싸우든가. 하여간 술맛 떨어지게 진짜. 여기는 그래도 괜찮은 술집이라고 들었는데. 이 친구 게롤트는 다른 사람 구하려고 자기 목숨도 바치는 놈이네. 그 해? 저 남자는 살인자야.
그냥 신경 쓰지 마. 시끄러워. 나가서 해결하든가 해. 가요. 어디 무서워서 노래나 듣겠냐고. 문화의 수도는 무슨? 아이고 지랄났다. 내가 소개해주지. 이쪽은 브리실라, 칼로네타라고도 부르네. 재능도 출중하고 사랑스러운 여인이네. 그리고 이쪽은 알아요. 리비아의 게롤트. 단델라이온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진짜 그 게롤트라니. 놀랄 거 없어요. 소서리스를 향한 위처의 사랑 이야기를 가사로 꼭 쓰고 싶었거든요. 아, 소서리스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단달라이언이 자세히도 얘기해줬나 보군. 아주 사적이고 사소한 것까지 다 아는 걸 보니까 자기 얘기는 안 하던가 행선지라던가. 훌륭해요. 정말 재밌네요. 그럼 다음에 봐요. 여기선 안 돼요. 가요. 이렇게까지 조심할 필요가 있나? 물론이죠.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강도짓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어요. 시계 루벤의 금고요. 맙소사. 그 이후로 못 봤고요. 그럼 그 계획이 실패한 모양이군. 그렇겠죠. 돈다발을 들고 나타나진 않았으니까. 사방으로 행방을 물었는데 누가 입막음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알아낸 건 단델라이온이 사생아 주니어의 은신처에서 소동을 피웠다가 부하들한테 쫓겼다는 것뿐이에요. 사생아 주니어? 그게 누군데? 그놈은 노비그라드에서 최고 거물이야. 더러운 놈. 별로 좋아하진 않나 보군. 무슨 짓이라도 당했나? 이 도시에 안 당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 도시 암흑색의 보스 넷 중 한 명이거든요. 나머지는 시기 루벤이랑 카를로 클리버 바레스랑 거지 왕초예요. 그 정신나간 놈. 그래도 교단을 건드리진 않았나 보군. 만약에 거기까지 건드렸으면 우리 진짜 좆된 거야. 이렇게 또 단델라이언을 구하러 가야 하는 거군. 그놈한테 월급이라도 받아야지. 단델라이언은 지금 농담할 처지가 아닐 거예요. 저도 그럴 기분이 아니고요. 젠정해. 구해올 테니까 사생아란 놈을 만나보고 시기 루벤도 만나야겠군. 어디로 가야 되지? 사생아는 잘 몰라도 루벤은 목욕탕을 운영하네. 근데 조심하게. 위험한 인물이야. 나도야. 당신은 그렇지만 단델라이온은 아니에요. 제발 서둘러주세요. 뭔가 알게 되면 꼭 바로 알려주세요.